안녕하세요. 대한농장입니다. 작년 봄에 저희 밭 여기 가장자리에 미나리가 자라고 있어서 몇 포기를 옮겨 심었었거든요.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번식을 해가지고 촘촘하게 자라면서 간을 달았습니다. 올 봄에도 엄청 많이 수확을 해서 먹었었는데 여름이 되고 잡초들이 무성해지니까 잡초 속에 파묻혀 있어서 잠깐 잊고 있었는데 가을이 되면서 잡초들이 시들어지니까 이렇게 파랗게 미나리들이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이대로 놔두면은 너무 가늘어서 내년 봄에 제대로 수확을 못할 것 같아요. 소꿉을 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소꿉을 해야 될지 가늠이 안 서서 그냥 호미로 뭉텅이로 뽑아냈습니다. 제가 미나리를 심고 나서 병충해가 없으니 약도 안 했고요. 또 거름도 안 하고 풀도 뽑아주지 않고 그냥 방임으로 방치했는데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쪽은 잡초 속에 자라다 보니까 햇빛 그늘지니까는 이렇게 키가 컸네요. 아, 여운데도 뽑아줘야 내년에. 뽑아낸 게 이만큼 나왔습니다. 뽑은 미나리는 호박 농쿨이랑 잡초 덤불 걷어내고 밭 가장자리에 옮겨 심었습니다. 그리고 남은 것은 자갈밭에 대충 던지다시피 묻어뒀습니다. 밤새 비가 내려가지고 미나리가 뿌리 활착은 잘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